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와 접촉하여서 그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요,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심판인데, 그것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생기는 심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굴복시켜서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다음 심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심판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결국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가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무가 된다는 것은요, 멸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올무에 걸려서 결국엔 죽임을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올무에 사로잡혀서 멸망까지 인도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섞이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멸망까지도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잊어버리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베란다에 그리고 자신이 집 앞마당에 초막을 세우게 됩니다. 작은 초막이죠. 정 안 되는 사람들은 옥상에도 초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거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공동회당에 나가서 공동초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기간 동안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초막을 세울 때 꼭 어린 아이들도 동참을 시켜가지고요, 같이 그 초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초막절은요, 3500년 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을 놔두고 그냥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매년 하는 것이죠. 그랬던 이유는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랬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기억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겼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본 자들, 그들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섬겼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사사기 시대의 다음 세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며 멸망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 같죠.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변화들은 사사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려 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또 모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을 섬긴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룬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았지만 완벽하게 체험하지 못한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는 봤는데, 내가 알기는 아는데 하는 그런 세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우리 세대를 통하여서 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까지 믿음이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이어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 보자면 참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분리개척을 하셔서 세 가정이 함께 나와서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모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할머니에게 듣고 아버지에게도 듣고 또 그곳에서 심호하시던 목사님께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신앙은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저에게 있어서 신앙에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제 눈으로 보았잖아요. 어릴 적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판단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제가 보았잖아요. 그랬으니까 제가 그 신앙을 아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전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미사남이라는 단체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인데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회복된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일터가 회복된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한국 교회가 회복된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들으면 이런 것 아니고 믿음으로 살면이죠. 지금 우리 세대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 전달되는 방식은 절대 말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어 예배부에 새로운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목사님의 중국에 있는 조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 있을 때 언어라는 것이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까지 계속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너무 중요하죠. 그 이전 세대의 기록들은요, 우리 세대의 역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역할을 해줄 뿐입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 왜 떠나는 것일까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떠나는 것일까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믿음, 정말 사랑이 있는가? 정말 동행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정말 용서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또 다음 세대의 살 길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느끼기에 믿음을 가지나 안 가지나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사기 초입에 서 있는 그 세대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참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사사시대의 이 세대와 같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두렵고 치가 떨리는 일이죠. 제가 요셉 교구를 담당하면서 보면요,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술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쌓여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결과가 뻔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결과가 뻔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려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아버지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온전하게 입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모두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정도의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 하나님,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정도의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명맥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내는 복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